유전자는 변한다. 뜻에 따라서 변한다. 환경에 따라서 변한다. 이건 모든 것을 우리가 선택하게 돼 있다. 그래서 결국은 유전자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다. 그래서 뜻에는 생기가 있는 뜻이 있고 생기를 뭐요 막는 뜻이 있다.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것은 우리의 생기를 막아서 우리가 기가 막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실제로 유전자가 꺼져서 유전자가 작동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 죽음 쪽으로 가는 길이고 정말 선하게 진실하게 아름다운 그런 생각을 하면 나는 용서할 수 없어 그러면 기가 막히는 것을 선택한 것이고 나는 용서해야 되겠다. 그쪽을 선택하면 생명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그것이 사는 길, 생명의 길이다. 그것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다 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길, 우리가 올바른 길,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자, 이 시간에는 어떻게 그렇게 우리들의 선택이 그 뜻의 선택, 환경의 선택, 우리들의 선택이 실제로 우리 유전자에 그 영향을 미쳐서 유전자를 변화시키거나 변질시키거나 또는 회복시키는 영향을 실제로 미치는가 그 과정을 과학적으로 좀 자세하게 여러분이 확실히 그래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게 됐구나 하는 것을 좀 알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우리 몸에 일어나는 이러한 그 반응 중에 조건 반사라는 반응이 있습니다. 조건 반사. 조건 반사. 조건 반사라는 게 뭐예요? 예. 어떤 자극을 실제로 자극을 주지도 않았는데 예. 어떤 그런 어떤 뜻을 상징은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상징으로도 유전자가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반응하는 것이 그게 이제 조건 반사인데. 그 러시아 유명한 생물학자 파블로 박사라는 분이 이 조건 반사를 이제 설명했습니다. 개를 데리고 설명을 했어요. 그를 개를 실험실로 데리고 와서 종을 쳤어요. 여기 종이 있는데 이쁘죠? 종을 땡 쳤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이 개는 종소리를 들었으니까 이 종소리에 무슨 뜻이 있는 줄을 몰라요. 왜 나한테 종을 치지? 몰라요. 근데 이제 파블로 박사는 종을 땡 치고 맛있는 간식을 줬어요. 그걸 한 서너 번 반복하니까 개가 눈치를 딱 챘어. 눈치를 챘다 또는 뭐를 잡았다? 감을 잡았다. 감을 잡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뜻을 알았다라는 말이 감을 잡았다는 거야.
종을 치면 나한테 맛있는 간식을 주겠다는 뜻으로 친 거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종을 처음에는 파블로프가 종을 딱 들었는데 꼬랑지도 꼬리도 흔들지도 않고 왜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그 다음 날부터는 파블로프가 종을 딱 이렇게 들면 걔가 어떻게? 뭐가 생산돼서 나온 거요? 엔돌핀이. 엔돌핀이 나왔다는 말은 뭐예요? 엔돌핀 유전자가 켜졌다는 말이에요. 네. 뜻을 몰랐을 때는 안 켜져. 뜻을 알면 켜져. 여러분, 우리말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은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내 유전자가 힘을 받아. 그 힘이 뭐예요? 생기예요. 꺼진 유전자를 켜주는 에너지, 힘, 생기. 그거는 어떤 물리적 뭐 전기니 중력이니 뭐 이런 원자력이니 이런 물리적 에너지가 아니고 무슨 에너지예요? 그 힘. 그거를 정신적 에너지 또는 영적 에너지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 에너지가 셀까요? 어느 물리적 에너지가 더 강할까요? 영적 에너지가 더 강합니다. 이게 이제 뉴스타트의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이제 영적 물리적 에너지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예요. 전기 에너지. 그래서 우리 몸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몸을 무슨 제품으로 만든지 아세요? 전기 제품이요. 또 좀 기분 나쁘시겠지만은 물질적인 차원에서는 전기 제품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그 물 전기 제품은 전기가 흐르고 있어 항상. 그래서 여러분 몸에 전기가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기 흐르지 않게 되는 즉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전기가 필수적이에요. 그러니까 전기 제품이지. 그러나 다른 전기 제품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다른 전기 제품은 그냥 전기 제품이지만 우리는 영적인 전기 제품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인간을 물질적으로만 보지 말란 말이에요. 왜 우리는 영적인 전기 제품이냐고 하면 우리 몸에 전기가 흘러서 우리가 살아있는데 그 전기가 어떤 전기가 흐르느냐에 따라서 유전자의 상태가 달라져. 자, 여러분이 이제 스트레칭 하면서 심호흡을 한다. 노래를 부른다, 즐겁게. 그렇게 되면 아주 좋은 전기가 흘러요. 아주 부드러운. 전기는 흐를 때, 전류가 흐를 때, 또는 전자파가 흐를 때, 뭐를 만들면서 흘러요? 파동이라 그래, 파동. 파동. 저렇게 좋은 전기가 흐르면 여러분은 건강합니다.
우리 심장, 우리 뇌도 저렇게 아 정말 아름답다. 아 정말 이거는 진리다. 정말 선하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느끼면 저 뇌파가 변해요. 저렇게 아름다운 파가 돼.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아름다운 파를 알파파라고 그래요. 알파파.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나를 배신했구나. 나한테 거짓말했구나. 이거를 딱 느끼는 순간 저 알파파는 베타파라는 나쁜 파로 확 바뀌어버려요. 베타파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저렇게 되면 저런 뇌파가 맨날 하루 종일 흐르면 유전자가 아주 고생을 해요. 그 저런 파가 매 하루 종일 흐르면 유전자가 고생하기 때문에 요즘은 스트레스 때문에 죽을 지경이라고 그래요, 사람들. 죽음을 느껴요. 다 이게 아주 과학적으로 우리 몸은 구성이 되어 있어. 얼렁뚱땅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 베타파라 그래. 그래서 이 베타파를 일명 스트레스파라고도 불러요. 스트레스파. 또는 잡념파라고도 불러요. 잡자는 별로 좋은 말이 아니죠. 그렇죠? 예. 네. 특히 잡념 이렇게 되면 곤란해. 예. 네. 잡념파. 네. 아시겠죠? 예. 네. 그 온갖 잡생각이 네. 온갖 잡생각이 들어와. 나는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난 이 생각이 좀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잡념에 사로잡혀. 그래서 이런 뇌파가 흐르고 있으면 내 마음은 좀 편하고 싶어. 좀 평화스럽고 싶어. 근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술 먹어. 술 먹고 잊어버리자.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면 뭐예요? 마약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 마약 같은 거는 억지로 베타파로 만들어져. 그거는 거짓이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아는 것이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할 때, 그 힘은 뭐예요? 생기요. 그러면, 그 생기를 받을 때, 우리 뇌파는 알파파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생기의 본질은 뭐예요? 사랑. 사랑을 알 때. 그래서 여러분, 요즘, 반려견 강아지들을 많이 키워요. 근데, 이제, 그걸 키우면, 이렇게 돌봐줄 일이 많아요. 저도 이제 하루에 두 번씩 저 밥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도 뉴 스타트 식으로, 저는 그냥, 사료만, 주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흰개 사랑이 엄마개가 아주 찌질한 개였어요.
막 피부병도 있고 막 걔가 아주 형편없었어. 그때 이제 그게 벌써 1년 3개월 전에 아니야 3년? 벌써 3년이 지났네. 아무도 안 가지고 가는 거예요. 빠리빠리한 놈들만 이제 다 가져가고, 이놈은 아무도 안 데려가. 그걸 어떻게? 그래서 제가 맡았어. 그래가지고, 사료만 주고 이러니까 별로야. 사료만 주면 편하죠, 뭐. 가서 부어주고 뭐 오면 되니까. 근데 제가, 이 피부병을 고쳐야 되겠다. 동물병원 의사들은 얘가 좀체로 잘 안 났는데 평생 고생한대. 그건 사료만 주면 그럴 거야. 운동도 안 시키고. 그래서 제가 현미밥에다가 두부, 뭐 이런 거 잘 섞어가지고 계란 뭐 이렇게 부르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줬더니, 피부병 싹 나버렸어. 그래서 아주 건강해요. 그래서 저 새끼 낳았잖아. 낳았는데. 그리고 아주 사랑해줬어. 그러니까, 이 개도, 우리 주인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라는 그 사랑을 알면 항상 알파파야. 저는 야단 안 치거든요. 소리도 안 치고. 그냥, 사랑해주면, 뭐, 얼마나 말 잘 듣는지 몰라. 그러면 얘도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제 목줄 해가지고 산책 나갔잖아요. 나가면, 다른 개들은 막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려고 막 줄을 땡기고 그러잖아요. 얘는 절대 그런 거 안 해요. 제가 훈련도 안 시켰는데. 아, 뭐, 제가 천천히 가면, 속도를, 목줄을 이렇게, 감각을 해보고, 주인님이 천천히 가고 싶구나. 뛰고 싶구나. 다 알고, 다 맞춰줘. 그러니까, 서로서로 뭐가 통해? 마음이 통해. 서로서로 마음이 통하는 게 사랑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새끼가 나왔는데, 요 놈은 수컷이야. 수컷인데, 엄마 닮아서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는데, 근데 아빠는 와일드해요. 아빠는 좀, 그렇게. 쌈도 잘하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 녀석은, 어릴 때부터 달라. 다른데, 야, 눈치가 빨라요. 몇 번 딱 해서, 손. 그 가르치는데 한 10분밖에 안 걸렸어.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했더니 딱 깨닫더니 손 아주 재밌어요. 자, 근데 그러면서 이제 엄마하고 달라서 막 지금 막 목 좀 내서 나가면 막 가려고 막 땡기고 나를 끌고 가려고 그런데 이제 한 이틀 했는데.
이제 느껴. 주인님이 너무 빨리 간다고 서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걔도 멍청한 게는 참 힘든데. 아이, 똑똑해요. 그러니까 이뻐 죽겠어요. 아주. 그래서 이제 그 아는 것이 아, 우리 주인은 나를 사랑한다를 알면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뭐라고 생각해?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유전자 꺼져버려. 그래서 우울증 걸리잖아. 참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현대의학에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현대의학은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아. 약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 아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뭐를 알면? 진실을 알면. 생기가 들어와서 베타파가 알파파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알파파가 매일 계속 흐르고 있으면 유전자는 잘 회복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베타파가 자꾸 흐르고 있으면 유전자 회복이 안 돼요. 왜 그런가? 그것도 다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서 참 이분은 감사하다. 선한 것을 알면 우리는 감사를 느끼죠. 그렇죠? 감사를 느끼면 엔돌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하구나. 이걸 느낄 때는 마음, 엔돌핀 유전자도 켜져서, 내 마음도 기뻐지면서 동시에, 어떻게 될까? 동시에 내 T세포에서 암세포가 생겼을 때그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동시에 켜져. 그러니까 여러분이 강의 시간 중에 뭐를 깨닫고, 하고 박수를 치고 함성을 치는 순간 엔돌핀 유전자도 켜져서 마음도 기뻐지지만 동시에 뭐예요? 면역력도 강화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즘은 옛날에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들어보지도 못한, 새로운 면역학이라는 이제 학문이 생겼는데, 옛날에는, 이 면역학하고 심리학, 우리의 마음, 심리 아닙니까? 그렇죠? 심리학과 면역학은 아무런 상관이 없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걸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면역학을 공부하려면 반드시 심리학을 알아야 돼. 네. 그래서 심리학을 공부해보면 그 심리가 얼마나 면역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거를 또 배우게 돼요. 그래서 요즘은, 어떤 학문이 새로 등장했냐면, 면역학은 immunology입니다. immunology. 심리학은 뭐예요? 심리학은 psychology. 네. psychology. 그래서 로지는 이제 빼고. 그래서 요즘은 psychoimmunology가 생겼어요. 정신 면역학. 왜? 정신이 나의 심리 상태가 면역 이렇게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친다.
제가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생각을 안 했어요. 옛날에도 이런 개념이 희미하게만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뭐라 그랬냐면 사이코 여기 요즘은 사이코 이뮤놀로지라고 면역학이 딱 붙었는데 옛날에는 애매모호하게 사이코소마틱. 소마틱이라는 말은 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이 우리의 몸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애매모호한 분야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이코소마틱 메디신. 메디신 의학이죠. 그래서 정신 육체 의학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완전히 구체적으로 실험적으로 그게 실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특히 면역학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그 면역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정신적으로. 그게 가장 중요하다. 아, 이제, 그것이 나타났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걸 보면, 자, 여기 보면, 이거는, 제일 위에 있는 거는 베타파. 여기 있는 거는 뭐예요? 알파파예요. 알파파. 알파파가, 뇌에 흐르고 있을 때는 내가 아주 평안하게 느낍니다. 베타파, 위에 있는 베타파는 알파파하고 모양이 좀 어떻게 달라요? 자, 베타파가 흐르고 있으면 괜히 짜증이 나고, 예. 그래서, 특히 우리 집사람이 베타파가 흐르고 있을 때 건드리면 큰일 나요. 될 일도 안 돼. 우리 집사람은 저 이발해 주거든요. 네. 알파파일 때 이발해 달라고 그래야지. 베타파일 때 이발해 달라고 그러면 해줄 것도 안 해주더라고. 내가 얼마나 피곤한지 알아? 여보, 당신 난 모르지? 당신은 맨날 공부만 하고 대답되지만 난 지금 할 일이 너무 많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본전도 못 찾아. 아시겠죠? 자, 그 보세요. 베타파는 어떻게 생겼어요? 까칠하게 생겼잖아. 생긴 모양도 까칠하잖아. 가끔 가다가 알파파를 닮은 파가 가끔 나타나요. 그렇죠? 이렇게. 좀 부드러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알파파는 relaxed, calm. calm은 아주 차분하다. 그렇죠? lucid. lucid는 아주 모든 판단력이 정확하다. 예리하게 판단할 수 있다. lucid. 그래서, 이제, 여기는, 여기는 항상 alert. 항상 급하고 짜증나고 그런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이 베타파로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으면, 유전자가 어떤 때는 왜 베타파가 흐르고 있으면 알파파도 가끔 나타나잖아. 그렇죠? 그래서 어떤 때는 좋은 생각하고 아 괜찮을 거야 이때는 유전자가 켜졌다가 근데 말이야 이제 이렇게 되면 또 꺼져버리고 이렇게 돼요. 아주 정밀 기계예요 우리 몸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런 이상한 파, 그 다음에 맨 밑에는 델타파.
델타파는 활동이 별로 없어. 이건 뭐겠어요? 수면파예요. 이거는 깊은 잠에 빠졌을 때, 할 땐 델타파. 근데 여러분 보세요. 보세요. 내가 지금 운전을 하고 가. 지금 빨리 그곳에 도착해야 돼. 근데 졸려 죽겠어. 졸면 안 돼. 안, 졸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사람들 졸다가 사고 나요, 안 나요?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안 잘래. 나는 안 졸 거야. 라고 해도 졸려버려. 왜? 델타파가 한번 만들어지면 자기 싫어도 자야 된다니까? 그래서 요즘 그 졸음 쉼터가 나왔잖아. 왜 우리는 자기 싫어도 졸릴까? 자고 싶어도 못 자고.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렇죠? 건강하고 싶어도 안 되고, 낫고 싶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새로운 올바른 선택을 하는 연습을 해야 돼. 그게 뉴 스타트예요. 그 올바른 선택만 해주면 내 몸 안에서 내가 조절하거나 의사가 조절할 수 없는 조절이 일어나고 있다. 아시겠죠? 여러분 보세요. 암세포가 생겼는데 의사가 내 T세포를 암세포에게 보내가지고 암세포를 죽이게 할 수 있어요? 없어. 없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 없어. 의사도 암세포가 어디에 생겼는지도 모르고 내 몸 안에 암세포가 지금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도 몰라, 의사도. 나도 모르고. 근데 그거를 아는 존재는 전지전능한 존재밖에 없어.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 전지전능한 그 존재 때문에 내 T세포는 정확하게 새로 생긴 암세포에게로 어떻게 보내어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꿈깨야 돼. 내가 뭐 잘해서 되는 건 아니야. 내가 할 것은 오직 뭐밖에 없어? 선택밖에 없어. 자꾸 이것도 어떻게 저기 이렇다고 내가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어떻게? 그런 것을 잘라야 돼. 거부해버려야 돼. 그리고 나는 긍정적인 생각을 어떻게 확실하게 선택. 부정적인 선택에 여러분 끌려당기는 사람. 하루 종일 그 끌려당기다가 한 며칠만 끌려당겨 보세요. 완전히 녹초가 돼버려. 죽을 지경 돼버리는 거. 그것도 내 선택이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기 황금옥 씨를 잘 주시하세요. 네. 이분은 강력하게 긍정적인 쪽으로 선택하기로 확실히 결심을 해가지고, 예. 네. 그렇죠. 예. 네. 여러분, 자, 그래서 델타파로 내 뇌파가 변하면 내가 자고 싶지 않아도 난 지금 빨리 운전을 해야 된다니까 그래도 자요. 아시겠죠?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시타파인데 이 파가 흐르면 무념무상 완전히 나의 판단력이 없어져 버려. 없어지고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파예요. 아시겠죠? 참선 또는 명상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 파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안 하려고. 그러면 실제로 그 상태에 들어갈 수 있어. 그러면서 그 상태로 들어가면 내가 평소에 느끼지 않던 그 이유 없는 그 이상한 황홀경도 느낄 수 있고, 좋다. 황홀해야 될 이유가 없어. 없는데, 이상한 상태로 들어간 거야. 그래서, 이제, 명상 하시는 분들은 그 황홀경에 재미를 붙이면, 조금, 골치 아프면 그냥, 하는 거야. 또 명상. 그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뭐를 선택해야 돼? 알파파를. 알파파는, 내가, 내 의식이 확실하면서도, 내 판단력이 확실하게 유지되면서도, 내 마음이 어떻게, 편안한 상태. 내 의식을 버리면 안 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 공부를 조금 더 하시면, 이 시타파라는 파는 어떻게 생겨나? 그러니까 이런 파를 최면파라고도 부릅니다. 최면. 최면술에 사람이 딱 걸리면 어떻게 돼요? 최면술에 걸리면, 그 강당에 막 지금 수백 명이 있는데, 최면술사가 나와서, 나오라 그래요. 여기 나오시죠. 나오시죠. 해서 쫙 앉혀놓고, 열 명을 딱 앉혀놓고, 어떻게? 네, 쫙 가서 제 손을 보세요. 탁 하면, 열 명이 동시에 어떻게 돼요? 그렇게 돼버려.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열 명이 동시에, 베타파이든 열 명이 동시에 순간적으로 시타파로 변해버려. 그러면, 그렇게 돼버려. 무서운 겁니다, 이거. 여러분, 그 최면술사가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된가?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딱 최면술에 빠지면, 여러분, 최면술사의 말만 들리고, 다른 소리는 안 들려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바이올린을 켭니다. 그러면 그 최면술에 빠졌던 사람들 전부 다 뭐예요? 자기가 바이올린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딱 이래요. 그래서 연주 시작! 그러면 이거 웃겨도 보통 웃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그 10명은 완전히 최면술사에 사로잡혀서 지배하에 들어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최면술사 뭐를 낸 거예요? 그 최면술사는 여러분 일종의 무당입니다. 아시겠죠?
신들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어떤 이상한 영적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뭐 그런 거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런데 빠지면, 그래서, 야, 그거 재밌네. 나도 한번 나가볼까?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한번 해본 사람들은 더 나중에 쉽게 그런 비정상적인 이상한 영적 에너지에 잘 빠져버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정말로 나약한 존재예요. 지배를 받고 있다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에너지.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영적 에너지는 사랑. 그 사랑 속에 있는 뭐예요? 진선미. 아름답지 않는 거는 선택하지 않아야 돼. 네? 선하지 않은 거, 악한 생각은 거부해야 돼. 네? 안 그러면 우리는 그 악한 생각에 지배를 당해서 생기가 막히게, 기가 막히게 되고 유전자가 꺼진다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리적 육체를 가지고, 몸을 가지고 있지만은, 물질적 몸을 가지고 있지만은, 물질적인 존재만은 아니다, 이 말이야. 물질적 존재임과 동시에 우리는 뭐예요? 영의 지배를 받는,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받는 영적 존재예요. 동시에, 물리적, 물질적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존재가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유전자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예요? 사실은 영적 에너지예요. 이 영적 에너지가 어떤 영적 에너지가 들어오냐? 진선미의 생기라는 영적 에너지가 들어오느냐? 아니면 진선미의 반대? 거짓, 악, 더러움. 이런 것을 내가 자꾸 선택해서. 그래서 요즘 이 텔레비에 그 거짓 속임수 사기치는 거, 그 다음에 막 폭력 이런 것만 자꾸 보고 있으면 이 뇌내파가 엉망이 돼. 그래서 그것이 자꾸 중독이 되고 그러면서 내 유전자는 자꾸 꺼져가게 돼. 그렇게 되면 빨리 노화가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그 진리를 배워서 알아야 돼. 알아야 돼. 이게 지금 중3 시대에는 굉장히 악한 시대예요. 그렇지? 아주 악밖에 없어. 이 뭐예요? 게임 하잖아. 이게 맨날 죽여, 이 새끼. 그 막 피 터지고 막 이런 막 잔인 이 속에 빠져 있다니까 지금. 그런데 저 엄마하고 아들하고 친해. 예. 예, 그거 아주 중요한 게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 우리 박수 한번 보냅시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엄마하고 친하지를 않았어. 왜? 우리 어머니는 너무 엄했어. 시킨 거 안 하면 서라, 거다, 매 맞고 그랬어요. 근데 두모자는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손잡고 하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뉴 스타트를 알았으니 잘 날 거예요. 참 아름다워요. 그렇죠. 참 아름다운 장면이야. 그래서
그래서 이 뇌파를 공부를 하면 그래서 이 뇌파에서 우리 몸 전체에 어떤 전자파가 전류가 흐를 것이냐. 그래서 이 생체를 흐르는 전자파를 생체 전자파라고 그래요. 생체 전자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정리를 좀 하면 자, 우리 뇌 속으로 뭐가 들어와요? 뜻이 들어온다. 그렇죠? 이 뜻에는 생기를 주는 뜻이 있고, 생기는 나를 살리고, 유전자를 켜서, 그 다음에 이쪽 반대편 뜻은 뭐예요? 나를 죽여요. 죽이는 에너지를 살기라고 그래요. 살기 등등하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로 살기를 부리면 안 돼. 살기를 부리면 안 돼. 아시겠죠? 살기는 거부. 살기 또는 나를 죽이는 에너지라고 해서 사기. 사기 또는 살기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기의 본질은 사랑이요. 여기는 진선비야. 이 사기는 뭐예요? 거짓, 악, 더러움. 이쪽은 굳이 선택하지를 말아야 돼. 거부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악한 생각이 딱 들어온다. 갑자기 증오심이 들기 시작한다. 복수심이 불타기 시작한다. 어떤 수를 쓸어대라도 털어버려야 돼. 즉시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하든지 웃든지 하여튼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안 하면 당해버려. 노력을 내가 그걸 거부를 하지 않는 것은 행동으로 거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뇌가 들어오면 뇌에서는 뭐가 형성이 돼? 뇌파가 형성이 돼. 뇌파가 몸에 흐르기 시작하면 이것이 생체 전자파가 돼. 그래서 우리 유전자들도 다 그 유전자마다 조금씩 달라요. 다른데 그게 유전자를 구성하는 네 가지 DNA라는 물질들이 있어. 네 종류의. 그게 어떻게 어떤 순서로 연결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각 유전자들의 고유파가 있어. 그래서 이 영적 에너지가 내가 증오심을 가졌다. 그러면 그게 내 뇌파에 영향을 미쳐서 생체 전자파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게 고유 파동이 생긴다고. 그 파동이 들어가서 미워할 때 내 건강 상태가 나빠지도록 하는 물질들, 스트레스 호르몬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켜. 그래가지고 그거를 활성화시켜가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생산돼서 우리 면역력을 약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다 과학적으로 해서 얼렁뚱땅 되는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과학적으로 쫙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쪽에 진선미를 알게 되면 알아야 돼. 그렇죠.
아는 것이 힘이다. 그렇죠? 알다. 알면 우리가 아, 이 자식이 나를 속였다는 것을 모르면 또 괜찮잖아. 아, 나한테 사기쳤구나. 자식이 배신했구나. 그럼 그때부터 뭐예요? 내 생체 전자파가 확 변해버려. 그러니까 우리의 생체 전자파는, 뇌파는 무엇에 지배당하고 있다?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당하고 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그냥 우리 애들 문제 막 우리 애들이 마약을 하고 막 뭐 감옥을 가느니 안 가느니 막 이래서 막 복잡할 때 어떻게? 그때는 제가 미국서 살 때인데 그때 이제 호수가 있었어. 그 호수가에 다 앉아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호수를 아름다운 호수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그 아름다움의 에너지가 들어오니까 그러면 뇌파가 어떻게 알파파가 돼. 그러면서 내 마음이 잔잔해지면서 내 마음 속에 다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와. 저 그런 거를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부릅니다. 상구야, 다 잘 될 거야. 내가 있잖니. 그런 생각이 차도. 그래서 결국 다 잘 됐어요. 여러분의 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존하자. 결국 내 몸속에 암세포가 생겨도 내 자신은 그 암이 어디에 생겼는지도 몰라.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도 몰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처리하실 거야. 그게 투병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최고의 투병.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 어떻게 해? 병원에 가둬놓고, 입원실에 넣어놓고, 환자 6명 혹은 뭐 4명이다. 이쪽에서는, 이쪽에서 뭐, 이렇게 되면, 알파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그래서 생체 전자파가 영향을 미치고, 이 이제 생체 전자파가 궁극적으로 우리들의 유전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자, 전자파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유전자를 변질시키는 예는 뭐예요? 엑스레이. 엑스레이도 전자파예요. 전자파 중에 에너지가 아주 센 전자파지. 그러니까 세니까 우리 몸을 통과를 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엑스레이를 너무 자주 많이 쪼이면 어떻게 돼? 암 걸리잖아. 암 걸린다는 말은 유전자가 그 엑스레이에 의하여 뭐예요? 변질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센 전자파 어떤 거냐, 레이저 광선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래서 그런 뭐 감마파 이런 것이 이제 들어와서 그래서 이 우리 뇌파에도 이제 여기 베타파가 있지만 베타파가 있지만 베타파보다 더 나쁜 파가 있어요. 이 파가 되면 기절할 수도 있어. 어떤 경우에요?
악해도 악해도 억울해도 억울해도 내가 너무 억울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결국 뭐가 열렸다? 뚜껑이 열려. 뚜껑 열린 상태를 감마파라고 그래요. 네. 뚜껑 팍 열리면 내 나의 이성적 판단력이 마비가 돼버려. 그래가지고 아파트 20층에서도 어떻게 그 순간에 뛰어내린 거예요. 응. 위험한 파죠. 응. 그 뚜껑이 열려버려. 그래서 우리가 아 하면 기가 막혀도 너무너무 막히면 기절할 수도 있고, 그렇죠. 기가 너무 막히니까. 그렇게 기절할 수도 있고, 뛰어내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비싼 거 들고, 어떻게, 박살을 낼 수도 있고, 근데 그 순간에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자들이, 예. 그 순간에도 선택을 해요. 기절해버려. 남편한테, 남편이 지금 놀래게 하려고, 그렇죠. 주먹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기절로서 한 방 매겨야지. 그렇죠. 그래서, 그래, 기절해버리자. 선택의 순간은 다 있어요. 응? 그래서 기절, 그러니까 왜 사람이 막 기절해가지고 이제 죽으려고 그러면 아 뺨을 때리고 그러잖아.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택대로 돼. 에이, 막 죽어버리지 뭐. 그러면 죽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절대로 부정적인 쪽으로는 선택을 하지를 말 것. 안 하려면 거기서 우리가 믿음이란 게 필요해. 하나님이 계시잖아. 내 힘으로는 안 돼도 하나님은 도와줄 수 있다는 그 믿음이란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한번 감마빠가 한번 돼봤거든요. 돼가지고 우리 집 사람을 길을 팍 죽여놓으려고. 기가 너무 세가지고 자꾸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화가 치밀 그 순간에 뚜껑이 팍 열린 순간에 그게 한 20년 전이었어요. 한 20년 전. 20년 전 그 제가 60살 때지. 이제 그때는 이 노트북 컴퓨터가 되게 비쌀 때였어. 그래 가지고 그게 딱 눈에 보이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박살내 말어. 그냥 박살내기로 선택을 했어요. 응. 그래서 이거를 들고 와 해서 박살냈어. 박살을 내도 심쿵도 안 해. 그래서 제가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쓰자. 사랑해주는 방법밖에는 없구나를 제가 깨달았고. 네. 그 비싼 노트북 하나 박살 내고 그거 진리를 깨달았어. 내가 힘으로 지배해야지 그만 안 되는 거야.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그래서 어떤 집은 막 컴퓨터 두
대여섯 개가 박살 나고 막. 그거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게 성공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누라 병나요. 왜 막 유전자 팍 꺼버리거든. 그 나는 그렇게 이제는 긴장하게 만들고 발발 떨게 만들고 그럼 유전자 켜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알아야 돼?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다는 것이 그렇게 건강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네, 그렇죠. 네.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종교가 아니라 이게 실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냥 종교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저한테는. 이건 실제로 나의 생체 전자파를 알파파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면서, 이런 사랑이 다 있구나. 이렇게 배워가는 것이 우리의 건강에 실제적으로 유익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자파는 우리의 유전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그 중에 제일 좋은 예는 뭐냐면, 여러분 핸드폰이에요. 핸드폰에서 전자파 나와야 안 나와요? 상당히 강력한 전자파가 나오고, 그 전자파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핸드폰을 오래 통화를 하면, 핸드폰이 뜨끈뜨끈해지잖아. 그게 강력한 전자파가 나온다는 거예요. 나오면, 어떻게 돼? 이게, 너무 이렇게 밀착해서 통화를 오래 하면, 이 나쁜 전자파가, 내 세포로 들어가. 들어가가지고 유전자를 변질시켜서 뇌종양을 일으킨다는 것은 이제는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그래서 심지어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그 핸드폰 사용할 때 이렇게 거리를 두고 해라. 그렇죠. 그래서 왜 우리 한국에서도 한뺨 통화를 하라 그러잖아요. 한뺨. 이렇게 해서, 이 정도만 떨어져도 생체 전자파의 영향력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실제로, 전자파는 우리 유전자의 변화를 일으켜요. 변질을 시켜. 그러니까, 그런데 이 생체 전자파의 파가 알파파냐, 베타파냐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뭐요? 이쪽을 선택할 것이냐, 이쪽을 선택할 것이냐.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 몸을 흐르는 생체 전자파가 달라진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속상할 때마다, 속상해. 이런 느낌이 들 때마다, 여러분, 조처를 취해야 돼요, 선택을. 그러니까 저는, 이 뉴 스타트, 지금 제가 강의해드린 이런 내용을 전혀 몰랐을 때부터, 그렇더라고요. 스트레스가 팍 밀려올 때, 저는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이거 털어버리자. 털려면 어떻게 해? 그 당시에는, 그 당시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뭐 이럴 때, 이제 벌써 뭐 50년, 60년 전이죠. 그 당시에는 휘파람을 많이 불었습니다. 네. 그 휘파람을 일부러 불었어. 그러면, 마음이 편안했죠.
베타파였다가 알파파로 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20대 후반 의과대학 졸업하고 이제 군 복무하고 제대하자마자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미국을 갔는데 그때는 미국 왔다 갔다 한국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때는 비행기도 한 번에 못 갔어 미국을. 그래서 호놀룰루 하와이 가서 하룻밤 자고 갔어. 미국 본토에 가려면. 근데 그런 시대였어. 근데 한번 미국 갔다 그러면 이별이야, 사실은. 그래서 이제 한국을 다 갔는데, 미국을 다 갔는데, 참, 그때 그 의사 아내들이 고생 많이 했어요. 그때는 미국에서 의사가 부족해가지고, 미국 그 의학협회에서 한국으로 와가지고, 의과대학 졸업생들에게 미국 의사 자격시험, 시험을 치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만 붙으면 그냥 가는 거야. 그냥 이민수속도 그냥 후닥닥 해주고, 그래서 영주권 바로 내주고, 그래서 이제 미국 병원에 이제 취직을 하게 되는데, 그때 가면요, 우리 의사들은 병원만 가면 할 일이 너무 많잖아. 바쁘고 막 후닥닥 후닥닥 하고 이제, 특히 우리 인턴으로 가니까 막 인턴은 막 바쁘고 막 맨날 뛰어다녀야 되는 게 인턴인데 시간이 언제 가는지 모르는데 와이프들은 꼼짝도 모르고 집에 있어야 돼. 아직도 차도 못 샀지. 뭐. 차는 월급 좀 받아가지고 모아가지고 이제 사니까 차도 못 샀지. 그러면 와이프 꼼짝없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리고 우리는 수시로 당직을 서는 거야. 당직 선다는 건 밤새운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그러면 이제 이틀 집에 오고 사흘째 밤은 집에 안 와. 집에 못 오고 밤 꼬박 새우고 그 다음에 또 하루 종일 근무하고 그러고는 집에 오면 어떻게 될까? 뻗어버려. 그러니까 좀 제정신으로 마누라하고 대화하고 밥 같이 먹고 할 수 있는 시간은 사흘 중에 하루밖에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 그러니 막 짜증내고 막 이러면 그렇잖아. 병원에 스트레스 받았는데 집에 가면 또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뭐 집에 가고 싶다 그래서 고 막 이러면 막 신경이 날카로워져. 그럴 때는 제가 어떻게 했냐고 하면요, 휘파람도 불었지만 그럴 때는 우리 외할머니 생각을 했어. 제가 어릴 때 외갓집에만 가면 우리 외할머니가 저를 그냥 너무너무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외할머니하고의 그 추억이 많아요. 아름다운 추억. 그 외할머니 품에 안겨서 했던 그거를 생각하면 알파파가 되는 거야. 그때는 알파파, 베타파도 몰랐다고. 그런데, 그러니까, 뉴 스타트라는 것은 각 사람들의 마음 속에 다 본래부터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도, 외할머니 생각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제가 외할머니 얘기를 하잖아요. 이 80된 외손자가. 이거 얼마나 놀라운 얘기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도 외할머니 생각만 하면,
알파파가 되어서 기분이 좋아진다니까. 이 사랑이란 건 위대해요. 근데 우리 외할머니는, 60년 전에, 어떻게, 돌아가셨어. 땅에 묻힌 지 벌써 60년이 지나도, 그 외할머니의 몸은 다 이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갔겠죠. 그러나 외할머니가 이 외손자에게 남겨주신 뭐요? 사랑은 그대로 남아있다니까. 그대로 남아가지고 아직도 이 사랑하는 외손자의 유전자를 켜주신다니까.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뉴 스타트는 건, 야, 이 사랑이라는 것은 실제로 실존하는 뭐요? 실존하는 에너지예요. 생명 에너지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생명을 위주로 해서 여러분이 매일매일을 잘 긍정적으로 살아가실 때 그것을 선택하면 여러분의 유전자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회복돼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뉴스타트로 병이 그렇게 말기 중에도 말기가 놀랍게도 뭐예요?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볼 수 있다는 거. 그건 이상구가 하는 게 아니야. 제가 어떻게 해요? 저는 이런 일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일어날 수 있다고 여러분에게 알게 해서 여러분들 하여금 생기를 어떻게 생기를 받도록 도와주는 일밖에 안 하죠. 제가 생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와.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과연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네, 뜻에 반응하고. 그 뜻은 어디로부터 온다? 좋은 뜻, 나쁜 뜻은 이런 영적 에너지로부터 온다. 그래서 이쪽에 우리를 죽이는 영적 에너지, 사기는 사기를 보내주는 영적 에너지를 악령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야. 그리고 생기를 주는 영적 존재를 뭐요? 성령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쫙, 네, 정리가 딱 돼야 돼요. 이것이 정리가 딱 되면, 첫째, 여러분의 건강에도 확실한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신앙에도 어떻게, 신앙도 쫙 정리가 딱 돼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생기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고, 정말, 놀라운 사랑으로 치유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호!